다음에는 일렉트릭 서킷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서킷을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윤방식 풀은 그런 예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RC 서킷입니다. 저항하고 적정기가 있고요. 그리고 볼테이지가 18V고 1kΩ이고 1μF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초기에 초기죠 T0으로 해서 이 측정기에 볼테이지가 걸려있다 1V 정도 그래서 초화지가 약간 되어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킬로볼트를 제공시 보면요, 이거 초점이란 10분의 Q니까요. Q는 이거잖아요. 인테그랄 IDT예요. 그리고 RI고 볼트지. 자, 그리고 주어진 값을 대입식에 보면요, C는 1μF이니까 15의 마이너스 6승F이니까 그래서 15의 6승이니까 15의 6승이 되고 마이너스 6승이니까 분의 1이니까 15의 6승이 되고 그리고 IDT이니까 I 1kΩ이니까 15의 3승 볼테지가 10V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을 마이너스 6승을 보여주면은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1이 나야 되고 요거는 이제 3수잖아요. 3수인데 S1이 되고 초기에 걸려있는 축장에 걸려있는 볼테이지에 관계한 항이고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 R이고 S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앞식에다가 볼테이지 관계한 BC, C로 대한 것입니다. 포함되면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전기에 걸린 볼테이지는 10분의 Q니까 이게 Q잖아요. Q니까 10분의 Q니까 그리고 T 골령일 때 1V라 켰고요. T 골령일 때 이제 1V인데 자, 그럼 여기 이제 C가 하면은 보여주면은 T 골령일 때 축전기에 있는 이 전류 양은 C죠. C 마이너스 6승이죠. 암페어 볼테이지 전체가 맞지만 자, 그래서 이것이 15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하면은 I에 대해서 정리하면 I 그냥 상수 이쪽 보내고 S를 보여주고 S를 하고 S를 정리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선을 이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 전류가 되고요. 곱하시 마이너스 3승 되고 이거는 익스포넨셜이잖아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00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그래서 이 축전기에 충전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전류가 만들어져 완전히 충전되면은 이제 대상 전류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초기에 T 이꼴 0일 때 축전기에 떨어지는 볼트에 1V가 켰잖아요. 1V 켰으니까 전 10V에서 9V가 떨어지잖아요. 9V가
지방에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축전기에 1V 떨어졌는데 그래서 전체 10V니까 저항에 떨어지면 9V고 그리고 저항은 저음이니까요. 이게 표음이니까 결과적으로 절문은 국가에서 말한 상승 초기에 초기 절문 그래서 여기 초기 절문이죠. 그래서 YG로 초기 절문이고 Exponential TO TAU TAU는 Time Constant죠. 이 RC 이렇게 Time Constant RC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상승이고 그래서 요 책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RC 서큐트에서는 이 전류가 이 충전 축전기에 충전됨에 따라서 전류가 점점점 줄어들고 완전 충전되면 대상 전류가 안 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IL 서큐트입니다. 그래서 저항 있고 그리고 인덕터가 있고 그래서 교류 볼테지가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하면 기록 법칙에서 RI고 L, DI, DT가 볼테지고 그렇죠? 값을 대입시키면 R은 15를 하고 15가 되고 그리고 L은 1헬리고 볼테지는 14인 10T 자 이걸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50i 되고요 SI, IG로 딱 했으니까 초기에 전류가 이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SI 되고 25 변환시키면 4이 변환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디컴포즈 시키면은, 항이 두 개잖아요. S 플러스 10하고 S 플러스 100이니까 두 개 항으로 나눠주면은, 자, 그러면 이제 100하고 A에 요금을 주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100 요금을 줬잖아요. 자, 그래서 AB를 결정해야, ABC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ABC 결정해야 되는데, 이 식에서부터 ABC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저 식에서 S가 마이너스 10을 잡으면 용항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0 잡으면 100이고 그래서 2분의 1 중에서 A가 2분의 1로 가죠. 그 다음에 S제곱 S제곱의 개수를 비교 하면 A제곱 A잖아요. A고 그리고 B,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가 0이 0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S 개수, 이건 0이고, S 개수는 지금 B 더하기 C죠. 그래서 10B 더하기 C니까. C는 마이너스 10B니까 5고. 자, 그래서 ABC가 다 보여졌어요. 자, 보여졌기 때문에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다가 여기 Exponential minus T죠. 역변화시켜요. 자, 이건 코사인이죠. S제곱, 10제곱, 코사인, 코사인 10t.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사인이죠. 사인 10t. 자, 그래서 지난 해가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이건 익스포네이션 모양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데케이하죠. 그래서 이걸 또 트랜지언트, 일시적인 변화하잖아요. 트랜지언트 텀이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사인 텀이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됩니다. 자, 이걸 그려보면은 이쪽이 여기 이제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커요. 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로 그래서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하고 나면 여기 스포리셜 텀이 그래가지고 오시고 첫 번째 중에서 약간 큰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콘스턴트는 R분의 1인데 10분의 1 세컨드죠. 자, 그래서 타임 콘스턴트 이거 타워분의 10T죠. 10T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퓨어리에다가
10분의 2파이니까요. 사인 10t, 고사인 10t 때문에 6.63 세컨드. 사이가 주기가 0.63 세컨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 서큐하고 RL 서큐의 연방 형식을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